안녕하세요, 퍼플입니다. 오늘은 이거 적을 건데, 나뭇잎 편지지라고 했는데, 학교에서 배웠어요. 지금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막 적었는데,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A4 용지를 준비합니다.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줍니다. 네,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.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끝을 내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꾹꾹 눌러줘야지 더 이쁘게 완성이 됐을 때 더 이뻐져요. 이렇게 해주시고 다 펴주시는데 이것만 남겨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세모를 세모를 접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접어줬어요. 그 다음엔 이거를 꾹 눌러주시고 펴주시고 이거를 이제 이 선에 따라 지그재그로 해주는데 요 어디로 하든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주고 올게요. 네, 여기 이렇게 접어줬고요.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.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한 별 두 개. 이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안에는 이렇게 무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근데 여기에 색깔을 칠하고 싶으면은 다 접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색깔을 파스텔이나 아니면 색종이를 붙여가지고 해서 이렇게 완성해도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거 고정을 시키고 여기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. 안녕, 예쁘게 만들어요.